오늘도 책상에 이어서 제닉스와 협의가 잘 돼요. 의자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엄청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저렴하게 의자 하나 구입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영상 집중해주세요. 제닉스라고 한다면 보통 게이밍 의자가 생각날 정도로 이쪽에서 좀 많이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아레나 시리즈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사랑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밍 의자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 디자인까지 겸하면서 사무용 그리고 학생용 의자를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네 바로 이 의자입니다. 보셨죠? 제닉스 오비스 SD20 메쉬 사무용 컴퓨터 의자 제품이에요. 이 제품 출시 금액을 보니까 19만 9천원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금액을 듣고 그냥 이 금액 자체도 가성비 최고인데? 할인해달라고 좀 말하기에도 이거 너무 금액 자체가 출시 금액 자체가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당연히 더 좋은 혜택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이 금액 제가 말씀드릴 이 금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스피커 볼륨 조금 올려주시고요. 19만 9천원에서 기름기 쫙 빼가지고 얼마냐면 12만 9천원입니다. 보통 사무용 의자 구입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보통 네 얼마 보셨어요?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보통 무조건 30만원 이상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 대비 거의 한 30% 그 금액만 지불하게 되면 고급 제닉스 오비스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영상을 봤다는 거 하나만으로 말이죠. 엄청 저렴하게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거 역시 막 쭉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간을 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일단 이 정도 기간이면 영상 보고 고민하고 구입하시는데 네, 충분한 기간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민할 시간에 일단 그냥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품할지 아니면 계속 쓸지 그때 천천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출시 기간 놓쳐가지고 막 정가 주고 막 구입을 하고 네, 그러면 그것보다 슬픈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품 이 의자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하실 거예요. 제품 리뷰 네,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블랙 그 다음에 여기 요추 받침대 보시면 네, 레드죠. 블랙 레드 체어로 가지고 왔는데 화이트 그린 화이트 핑크 블랙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닉스 사무용 의자 중에서도 네, 이 제품은 고급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몸의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편해요. 이렇게 옆에 딱 보시면 헤드, 그 다음에 목, 등, 허리, 여기 엉덩이 부분까지 그냥 완벽하게 이 라인에 맞춰서 딱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6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체형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이거를 위아래로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설정해서 헤드레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좀 올려서 사용을 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처럼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목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요추 받침대. 제가 최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도 엄청 자주 다니고 막 집에서도 허리랑 관련된 막 제품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허리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의자들도 막 하나씩 최근에는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막 그런 절실함? 어떤 게 허리에 좋고 허리에 나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비스 SD20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요추 받침대가 아예 그냥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허리를 댔을 때 허리 부담이 확실하게 적어서 오래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좀 약간 슬프긴 한데 어찌됐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딱 안고 나서 다른 의자를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운 3D 암레스트 네, 이렇게 뒤쪽 가서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게 전방향 네, 모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팔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네, 이 부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통 의자 막 저렴한 거나 그냥 일반적인 모델을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움직이는 게 막 앞뒤로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그냥 높낮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살짝 팔을 이렇게 빼서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는 살짝 몸을 틀어서 해가지고 얘가 살짝 돌아가서 암레스트가 돌아가서 나는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돌아간다거나 이거는 모든 방향으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 점이 저는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의자 높이 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되는 의자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가스 스프링 있잖아요. 가스 스프링이 304 제품입니다. 제가 아마 다른 의자 리뷰할 때도 종종 언급했을 거예요. 304면 그냥 가스 리프트에서 그냥 꽤 알아주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해도 막 의자가 내려앉는다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막 리프트가 살살살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틸팅 시스템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짝 눕혀놨거든요.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볼 때 등에 이제 편하게 기대가지고 네,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높낮이 조절 레버를 이제 밖으로 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울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 레버를 이렇게 안쪽으로 딱 쳐가지고 넣어버리면 네, 이 상태로 딱 딸깍 소리 들렸죠.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매우 편해요. 또 아 편하다. 보통 의자 조작하는 거 보면 막 어려운 의자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레버 하나 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 의자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워터프루프 메쉬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소한의 방수 기능을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을 여기다가 의자에다가 부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막 물을 그냥 컴퓨터 하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다가 물이 막 주변에 막 튀거나 막 살짝 흐르거나 할 때 그때 그 정도는 네,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의 방수 기능은 갖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메쉬 프리미엄 메쉬 소재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풍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탄력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자세를 되게 쫙 잘 잡아주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편안한 그 느낌을 계속 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바퀴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네, 바퀴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동해도 바퀴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네, 움직이더라도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 폴리아미드 베이스와 저소음 우레탄 캐스터가 적용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저소음 거의 제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소음과 부드러움을 네,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라는 게 오랫동안 사용하면 관리가 힘들다 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 오비스 SD20 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극이 적은 중성 세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를 살살살살 막 닦아주게 되면 막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의자 그냥 오래 써야 되잖아요. 막 가성비도 되게 괜찮게 구입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좀 제가 거만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금액대에 다른 브랜드 찾아본다 라고 하게 되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소재 자체가 하나하나 고급 한 방울씩 막 다 묻어있어요. 제닉스 오비스 SD20 프리미엄 사무용 컴퓨터 의자 금액 출시가 199,000원입니다 이미 저렴한데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해당 기간 내에 구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129,000원 네, 그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중에서 사무용 책상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가장 저렴하게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30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데 그거 대비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내가 써야 할 돈 그거의 70%를 돈을 세이브하고 제닉스 프리미엄 의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저렴하게 들이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두고 할인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 7월 29일부터 8월 4일입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민은 나중에 구입 먼저 하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의자 딱 제품 받아가지고 조립하고 딱 이렇게 앉아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며 제닉스 오비스 SD20 프리미엄 사무용 컴퓨터 의자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